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전쟁사 대표적인 전투를 소개해드리는 중국 전쟁사 시리즈 5부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중국의 전투는 수많은 전투들로 점철되었던 중국의 분열시대, 남북조시대 중 유일하게 대전으로 꼽히는 비수대전입니다. 위, 초, 고, 삼국으로 분열되었던 중국은 진나라로 통일되었으나 통일왕조로서 진나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은 진나라는 중국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북방은 이민족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선 북방과 남방이 서로 다른 역사가 전개됩니다. 중국 중세시대 북방의 역사를 북조, 중세시대 남방의 역사를 남조라고 하죠. 북조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다섯 개의 이민족, 흉노족, 선비족, 저족, 강족, 갈족들이 총 16개의 나라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북조의 역사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죠. 남조에서는 진나라에 이어 정통 한족의 국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 북조는 일시적으로 한 국가에 의해 통일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는 저족이란 이민족이 세운 전진이란 국가였습니다. 전진을 세운 저족은 티베트 계열의 유목민족입니다. 전진의 건국자는 부건으로 원래는 포시성을 쓰던 저족이었으나 부건의 아버지 때 부시로 바꾸었고 부건은 다른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통합하면서 오늘날의 하남성 지방의 자리를 잡곤 351년 전진을 건국했으며 이듬해 352년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전진은 3대 황제였던 부견 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부견은 등극 후 내정 개혁을 단행했는데 우선 이민족의 후진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왕맹 등 중국인 한족의 관료들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왕맹은 재상이 되어 엄격한 법치주의를 통해 중앙집권화를 도모했고 농업을 진흥시켰으며 수도에 태학을 세워 전문 관료 집단을 양성해내기도 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견이 왕을 참칭할 때에 이르러 잠옷 유학의 마음을 두었으며 왕맹이 풍속을 정비하였으니 정치는 훌륭히 행해졌으며 학교는 흥하였다. 백성들은 풍요로웠으며 장안으로부터 여러 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마다 회화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20리마다 정을 하나씩 두었고 40리마다 역을 하나씩 두었으니 여행자들이 길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공업자와 상인들은 길에서 장사했다. 부견의 전진은 고구려의 불교를 전래해주어 고구려의 소수리방이 불교를 공인했다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부견은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북조의 다른 국가들을 멸망시켜 전진이 중국의 북방지역을 통일했습니다. 중국 북방을 통일해 초강국으로 거듭난 전진의 부견은 중국 남조의 중국인 왕조 진나라를 다음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때의 진나라를 동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전쟁에 앞서 아쉬운 일이 하나 벌어지니 부견의 오른팔이자 사실상 전진을 이끌어왔던 명재상 왕맹이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왕맹은 죽으면서 절대 동진을 멸하지 말고 아직 중국 북방에 산재하고 있는 이민족들을 먼저 확실하게 복속시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견은 동진 멸망의 꿈을, 중국 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큰 규모의 전투는 아니었지만 전진과 동진 국경지대에서는 끊임없는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부견도 병력을 계속 집어넣고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찔끔찔끔 소규모의 전투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느낀 부견은 382년 대규모 동진원정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과 왕자들, 심지어 왕비와 후궁들조차 부견을 말렸으나 부견은 짐의 군사들이 강에 채찍을 던져넣기만 해도 좋기 장강의 흐름을 끊을 수 있소 라며 강행했고 전투 준비에 돌입하여 383년 무려 100만 대군을 동원해 동진으로 남하하였습니다. 중국 북방을 통일한 부견 입장에선 세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세상이 본인 편이라고 굳게 믿었죠. 부견은 세 방면에서 동진을 침공했습니다. 전진의 세 부대는 각각 부견 본인, 모용수, 요장이 이끌었는데 모용수는 선비족 모용부 출신이고 요장은 강족 출신입니다. 왕맹이 죽기 전에 가장 경계하라고 했던 선비족과 강족의 인물들을 부견은 사령관으로 삼았던 겁니다. 부견이 이끄는 부대는 곧바로 동진의 수도인 건업으로 향했습니다. 건업은 옛 삼국지 때 손권이 세운 오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죠. 모용수와 요장의 부대는 두 갈래에서 형주를 공격했습니다. 부견이 이끄는 부대만 80만이 넘었고 처음엔 압도적인 물량 덕에 부견이 수춘성을 함락하는 등 기염을 토했습니다. 동진에서 긁어모은 병력은 약 8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동진의 병력은 전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전술을 잘 활용하여 부견의 예하부대 일부를 격퇴하였고 전진 측 1만 5천의 전사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동진의 지방 여기저기서 군대가 몰려오고 있던 터라 자칫하면 수춘성에서 포위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견은 수춘성을 나와 비수라는 강에 진을 쳤습니다.
비수는 오늘날 안후이성 화이허강이란 강입니다. 비수를 대치하고 막상 저 거대한 부대를 본 동진의 사령관 사석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대군을 끌고 공격해온 쪽이 불리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부견은 신하 주서를 동진의 사령관 사석에게 보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주서는 전진의 신하였지만 한족 출신으로 동진이 이기기를 원했던 터라 주서는 사석에게 항복을 권유하지 않고 지금 전진의 부대는 부대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설령 대군이라 해도 선봉대만 격파하면 전진의 부대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죠. 이 말을 들은 사석은 부견에게 일대 결전을 해보자며 동진의 부대가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장기전에 초조했던 부견은 한 번의 전투로 끝장을 내고자 의도적으로 진을 뒤로 물렸습니다. 하지만 부견도 자존심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할 만큼 머저리는 아니었습니다. 뒤로 물리는 척하며 동진군이 강을 건너느라 방어력이 약해진 틈을 타 기병대를 투입시켜 기습을 할 예정이었죠. 다만 동진군을 속이기 위해 비수에서부터 군을 뒤로 물리긴 합니다. 그런데 부견도 전진의 군 수뇌부도 군사들에게 진을 뒤로 물리는 의도를 설명을 안 했고 전진의 군사들은 우리가 밀리고 있으며 적군이 매우 강력해서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고 판단한 전진군의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지나치게 비대한 부대의 규모 때문에 지휘 통계가 엉망이었고 적당히 진을 물려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후퇴를 하다가 이때 동진의 군대가 강을 건너도 공격을 하지 않아 사석이 이끄는 동진의 군대가 일제히 전진 진영을 들이덮쳤죠. 군사 수가 너무 많은 탓에 한번 전열이 흐트러지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낙마하거나 압사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졌죠. 전진의 군대는 한순간에 괴멸 및 와해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형주전선에서는 부견이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용수와 요장은 바로 후퇴하였습니다. 전진의 씻을 수 없는 패전이었고 이 전투가 바로 비수대전입니다. 부견이 동원한 전진의 군대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도 하지만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부견이 직접 이끌었다는 80만과 총 병력 100만은 과장된 기록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진의 부견은 단 한 번의 패전으로 전진이라는 국가 전체가 무너져 멸망까지 이어질 정도의 병력은 동원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로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병력을 동원한 것만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383년 비수대전 패전 후 전진의 국력이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자 다시금 전진 내에 있던 이민족들이 독립하여 각자의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중국 북쪽 지역을 통일했던 전진의 기간은 매우 일시적이었죠. 비수대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큰 맥락에서 비수대전의 패인은 훗날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 실패의 원인과 비슷합니다. 전쟁에서 수적으로 우세하면 당연히 유리하죠. 하지만 병력의 규모도 포화점이 있습니다. 이 포화점을 넘어서면 대군이 오히려 아군에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80만은 현대전에서도 운영하기가 부담스러운 규모입니다. 비수대전 당시 실제 80만까지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운영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규모임에는 맞았습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대군은 지휘 계통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적은 군사만도 못한 오합지졸 병사가 될 수밖에 없죠. 내 역량을 넘어서는 물량 공세는 도리어 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대한 물량을 동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오히려 더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교훈을 시사하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